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요게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좋다고요? 아! 아! 월드교환 되나요 이거 혹시? 아 그건 안되는군요. 두 개의 잼토선을 얻을 수 있으면 행운이 따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. 세 개, 다섯 개, 일곱 개, 두, 아홉 개, 열한 개, 열세 개. 어 모르겠어요.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10개 까서 24개 얻은 겁니까? 그럼 잘 된 것입니까? 아니 이거 별론 것 같은데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내가 사용한 개수 저 몇 개 썼지요? 870개 써가지고 24개면 손수 개손해 같은데? 별론 거 같은데? 잠깐만요. 이거의 결과물은 까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까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서 갈아서 과연 가성비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. 저.. 아 어차피 그거구나. 잠깐만 기본이 790개죠 그럼 뜬 걸 다 갈면 돼. 360개 360개면은 5,000만원이네? 맞아요. 하나 제작이 35개니까 5,000만원 정도. 잼스톤 가격이 500 아닙니까? 아 그러네요. 5,000만원 정도. 870개 사용해서 5,000만원? 870개 사용해서 5,000만원? 별론 것 같은데? 내가 가기에는 별론 것 같은데요. 870개 쓰고 5,000만원이면은 별론 것 같다, 그지? 870개 쓰고 5,000만원? 먼치의 미래. 와, 그러면 저는 이거 5억으로 바뀌는 것입니까? 이 7,500개 쓰면은? 연합 분장의 리스크가 이렇게 좋나요? 그러면은, 거의 하나당 50원 꼴은 되나보네? 10개당. 아, 100개당. 그지? 100개당 50만원 하면, 50만원 500만원. 아니지. 100개당 500만원 정도 한다고 치면은 5,000,000. 아 꽤 되네. 매수 괜찮은데? 가성비 좋은거 보소. 연합 이것만 해도 돈 많이 벌겠다. 아 계산 대충 해봤습니다.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